직업이 없나요? 지금은 없습니다. 요즘에 직장 구하기 힘들죠? 아, 네, 아무래도 좀 일하기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직업도 안 보이고, 지금 나한테 보이는 게, 느끼는 게, 네. 직업도 안 보이고, 재미도 없고, 그냥 무기력함이라 그래야 되지. 무기력함에 또 굳이 저한테 난 직장 언제 뭐갈수 있을까요? 나는 여자친구 언제 생길까요? 그게 이 머릿속에 두 개가 딱 꽂혀요. 근데 희한한 건 이제 이따 김은키고 아니면 아니다 그래요. 내가 직장에 생긴들 직장에 있다 친들 한 직장에서 그리 오래 버팅기지를 못한 걸로 느껴져. 그러니까 떠돌이 인생? 왜 그런 인생을 자취해서 사는지 모르겠고. 그다음 또 물어봐. 여자한테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? 최근에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왔는데, 여자친구가 갑자기, 원래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며칠 전부터 연락도 하고 전화도 했는데 계속 안 받고, 뭔가 좀 차단되어 있는 느낌이고, SNS 상도 좀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집 앞에서 찾아가고, 근데, 어떻게, 만날 방법이 없더라고요. 이 여자친구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? 만난 지가? 한 2년 정도 됐습니다. 2년. 네네. 근데 둘 중에 누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? 아, 지금 여자친구가 대학생이어서, 응? 네, 대학생. 대학생? 네네. 오, 본인은 그래도 여자친구가 대학생? 그래서 웃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대학생이라 본인은 그래도 한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40대는 먹어 보이는데? 아, 네. 능력 좋으시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40대인데, 지금 20대 여자친구 만나는 게 좀, 쉽지가 않아서. 저는 되게 여자친구 어리다 보니까 되게 제가 일 없을 때 거의 이제 계속 기다리고, 집 앞에서 기다리고, 맛있는 것도 제가 사고, 뭐, 커피도 제가 사고, 하루 데이트할 때 웬만하면 제가 다 이렇게 냈거든요. 그래? 한 데이트 비용도 많이 나갔겠네? 제가 아무래도 좀 많이 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. 얼마나 냈길래? 한, 밥값에다가 한, 카페 가면 한 2만 원 정도? 2만 원? 네. 항상 뭐 없는 사람들한테 2만도 큰 돈이지. 네. 작은 돈은 아니니까. 네. 뭐. 카페 가고 밥 먹고 2만 원 갖고 될수 있나? 아니 남나? 모자르나? 아, 가끔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. 그때 여자친구가 넣고. 네네. 근데요, 아까 그랬죠. 일안 나갔을 때는 네.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. 네네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까 말했지. 일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더 많은 것 같이 느껴져. 아, 그게 사실은 제가 좀 일용직이어서 좀 일할 때는 그래도 좀 버는데 일이 아무래도 요즘에 좀 없다 보니까 쉬는 날이 좀 많거든요. 그냥 우리 거짓말 치지 말고 네. 확실히 이야기합시다. 아까 내가 그랬죠?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? 직장은 다니고 싶은데 왜 이렇게 무기력해서 직장을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다. 그쵸? 근데 젊은 여자친구를 만나서, 대학생을 만나서, 40살 돼서, 뭐 그게 험은 아니에요. 그쵸? 그런데 난 당신이 좀 한심한 면이 있어요. 여자친구를 만나려면 나도 그 값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. 그것도 마음 넓게 쳐먹었으면서, 어? 20대 여자 만났을 때, 그 사람 여자가
나는 너무 현명한 판단을 했더라고 생각해. 왜 그러냐면 그 여자가 현명한 판단을 못하고 정에 이끌려서 아마 당신하고 만났더라면 지금까지 뭐 불과 얼마 안 되게 보이나 뭐 안 만난 지 얼마 안 되게 보이나 이 여자는 마음의 준비를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아. 그리고 본인한테 너무 시간을 많이 줬던 것 같아. 저한테요? 네. 무슨 시간? 어, 오빠 일하겠지. 응? 일하겠지. 나만 따라다니지 않겠지. 뭐 학교 앞에서 기다린다든지, 예를 들어서 뭐 카페에서 기다리니까 오빠 나와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좋은, 그, 나와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오빠 또 일 안 나갔네? 어? 오빠 또 일 안 나갔네? 그게 숱했다고 그래. 여자친구 가슴을 지금 비로소 이야기를 하는 거야. 여자친구 마음을 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. 네. 그래서 내가 우리 뻥치지 말고 솔직히 점을 보자 한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야. 그쵸? 네. 이 여자친구 생겨놓고 생기기 전보다 전에도 그닥 일에 내가 밖에서 남자답게 그렇게 뭐 일을 한다든지 그런 거 별 좋아하지 않아요. 내 방에서 노는 걸 좋아해서 가끔가다 한 번씩 일 나간 걸로 보이지. 어? 내가 진짜 막 딱 일을 악물고 내 직장이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. 오늘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내일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. 어? 그런데 어느 여자가 당신을 믿고 따라주겠냐? 한번 물어보자. 응? 네. 근데 저도 일을 하고 싶은데 좀 성격상 뭔가 이게 열심히 하다가도 좀 뭔가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고 그러면 좀 집에서 쉬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.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해서 직장을 그리 스스로 바꾸면 훗날의 나를 채용해줄 직장이 어디 있고, 어? 요즘에 이런 말을 하더라. 뭐, 어느, 뭐, 좋은, 명문대 나와서 직장 없는 사람 더 많다고. 그 말이 나는 실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. 왜?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.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그런 일은 하고 있어. 그리고 맨날 그 자기 그 맞는 직업만 선택을 하는 거지. 그러나 내가 그 직업에 합격이 뭐, 어? 됐을 땐 상관이 없지만, 안 됐을 때는 내가 봤을 때 평생 좋은 사람도 봤어. 어? 당신이 딱 그 짝이야. 명문대는 안 나왔지만, 일에 대한 핑계,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하면 되는데, 당신은 내일이란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. 내일이란 준비가. 어? 짜증이 나! 당신을 보면. 어. 여자친구, 어리지만, 이 여자친구 참 생각이 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아이가 그래도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아, 이 아이는 누가 막 돈을 막 대줘서 혼자 공부를 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. 아니 누가 돈을 막 대줘서 그렇게 공부하게 느껴지지 않아. 지 나름대로는 쪼개가면서 알짜게 참 사는 애 같이 느껴져. 정말 그야말로 똑순이 어? 그런 인생을 이 아이는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 애인이라는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많지만은 내일이라는 게 없는 게 너무 불안하고 벌써 자기가 나이 어른 자기한테 당신이 기대고 있는 자체가 이 아이는 너무 싫었던 거야. 어? 저한테요. 어. 응? 그래서 아마 뭐 이 근래에서 연락이 안 돼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조금 느꼈을 거야. 응? 네. 당신의 집착, 집요함, 일 안 하는 거. 뭐, 아까 뭐 2만 원 썼다 그랬지. 2만 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어? 몇천 원 썼겠지. 어? 나 몇천 원 있으니까 네가 돈 내고 옮겨줬게, 올려줬겠지. 어? 그런데도 좋아. 그것까지는. 한두 번은 상관없어. 그게 2년 동안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봐라. 어느 여자가. 어? 그렇게 살겠니? 야, 대가리 총 맞았냐? 어? 나는 그한테 박수 보내주고 싶어. 어? 잘 도망갔다. 너 살 길을 네가 알아서 찾아가는구나. 어? 빨리 벗어났다. 정에 이끌리지 않고 빨리 선택 잘했다. 얘 안 와. 왜? 어젯날에 그젯날 마음 먹는 거 아니야. 진작 먹었던 마음이야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무 큰 실망 마지막에 하고 갔을 거야.
그렇게 기회줄 때 잡았어야지. 그렇게 기회줄 때 잡았어야지. 나 잡았는데요. 이것만 잡으면 뭐할 건데? 어? 내가 말은 잡으라는 것은 이 옷자락을 잡으란 말을 하는 거야. 안 하는 거야. 하는 게 아니야. 오빠 조금 이따 일 다니겠지. 오빠 얘 일을 안 다녀? 어, 조금 이따 갈 거야. 갈 거야. 갈 거야. 갈 거야. 갈 거야. 갈 거야. 그게 인연이야. 안 그래? 나부터도 안 하겠다고. 묻고 싶은 거야. 만나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안 만나줄 걸. 만나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. 어? 내가 무릎을 꿇어서 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게. 그러기에는 여자가 너무 마음이 멀리 가버렸단 말을 하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안 온단 말을 하는 거지. 어? 우리가 개가천선이 날이지. 그게 해도 안 와. 왜? 그러기엔 너무 마음이 떠버렸어. 늦었어. 알겠어? 응? 그리고 부모님 걱정해. 40살까지 돼서 40살 넘었죠. 나이를 말안 하지만 그 나이까지 먹어놓고 부모 용돈 탓쓰는 사람이 어딨냐? 이 정신 넋빠진 인간아. 어? 정신 차리고 살아. 너네 엄마 부모 고생시켜서 아들 키워놓고 이렇게 키웠는데 너네 엄마 아버지 쌔뼈지 고생시키지 말고. 됐어? 네.